자, 먼저 플로트 데이터 12.34라는 값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너만의 12.34라는 값이고요. 요거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게 되면 12.34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이거를 4바이트, 그러니까 바이트로 쪼개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 근데 여기다가 union 잠깐만, 이거 구분을 어떻게 쓰더라? union 자료형을 union에다가 열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float 뭐 f 그다음 float, 이 플로트가 4바이트인 거는 분명하니까요. 바이트 어레이로, B4. 요런 식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이 유니언은 어떤 상황일 때 사용을 할수 있냐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형들의 사이즈가 같을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메모리를 공유하는 형태를 가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로트 데이터를 그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면 제가 4바이트에 담긴다라고 했죠. 그럼 그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1, 2, 3, 4.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유니언으로 얘가 저 플로트 F라는 게 저장이 될 공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와 동시에 이 메모리 공간을 바이트 어레이 B4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B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B에 0, B에 1, B에 2, 배열이잖아요, 그죠? B에 3이면서 똑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진다, 그 말입니다. F, 여기 플로트 데이터가 여기다가 넣게 되면 이 바이트 어레이에도 똑같은 값이 담기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하이테크죠? 저도 이거 최근에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유니언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컨버트라고 해야 되나? 녹한다라고 해두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녹한다라고 해둘까요? 컨버트 하겠습니다. 컨버트. 그럼 얘 어떻게 쓰는지 알면 되겠죠? convert에 f라는 속성에다가, 여기 제가 f하고 b하고 만들어놨고, 이 자체가 모양이 구조체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구조체에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convert에 f에 num을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4바이트에 어떤 값이 쏙쏙쏙쏙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은 바이트 어레이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컨버트에 B에 I번째 거. 됐죠? F, 들어갈 때는 F인데 나올 때는 바이트 어레이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플로트 4바이트가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접근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땀으로 해야 되구나. 자, 마무리를 세미콜론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자, 보시면 리셋 딱 때려보면 4바이트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죠? 그럼 4바이트 이 값을, 지금 현재 4바이트로 출력이 된이 값을 일단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역변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네 개의 값을 계산하면 12.34라는 어떤 해답입니다. 요게 12.34의 4바이트 표현 방법인데, 그럼 이번에 반대로 convert b에 0에다가 다시 얘들을 쓸어 담는 겁니다. 이거 담고, 이렇게 4바이트로 쪼개졌을 때, 얘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플로트로 12.34인가를 본다면 그 변환 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담을 때는 바이트 어레이로 담고, 출력할 때는
플로트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친구죠, 유니언. 이미 찍혀 있죠? 12.34. 그럼 이제 얘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